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 적이 없죠? 예, 맞습니다. 1차관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인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그리고 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이런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실명을 밝히고 나와서 저하고 사실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1차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장관님 맞아요? 저는 그 언론 보도에는 그런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정무수석이 장관님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예, 그래요. 2014년 6월부터. 자, 그 이후 최근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당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좌파 측 등의 투쟁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 내용 써놓은 거 언론 보셨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제 업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설사 말씀을 하셨더라도 관심 기울이지 자,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5월 29일자 회의록 언론 보도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따르면은 당시 문체위가 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심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 사무관이 그 블랙리스트 들고 나주에 있는 문회의에 가서 리스트에 오는 사람들, 단체들 빼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기사 보셨죠? 예, 그 기사 내용은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없습니까?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저희 직원들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나주에 리스트를 들고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자,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은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금 지원 리스트가 있어서 지원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보셨어요? 예, 그 보도는 봤습니다. 혹시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냐고 물어는 보셨습니까? 그거는 속기록을 그대로 푸른 것이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이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번이 블랙리스트 건이 질문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기될 때마다 그 확인을 자, 그러니까 반복했습니다. 당시 권영빈 위원장이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저희로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이 리스트로 인해서 장관을 비롯해서 문체부 사람들이 너무나 크나큰 욕을 보이고 있고 문체부 공무원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으면은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체부 공무원들 명예를 살리는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그 전현직 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을 밝혀서 아니, 정말 권영빈 정무수석 문예위원장한테 확인해봤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께는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왜안 여쭤보는 거예요? 속기록에서는 분명하게 위원장님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안 물어보시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지만 근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지 물어봐야지만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위원장이 뭘 보고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과 말하는 사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이 아까 말했잖아요. 익명을 하지 말으라고. 권영빈 위원장 누군지 알잖아요. 예,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달리 안 하는 것은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나오실 때 명확히 왜 당시 위원장이 이런 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위원님, 그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 9,400명의 리스트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6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결정하는 때마다 이게 일치하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에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지금 9,473명이라고 있어요. 거의 만 명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만 명이 깊이 인밀로 분리된다면은 도대체 어떤 문화예술인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번에 촛불광장에 나온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문화인이 자신은 왜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경력에 따라서 지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건 문화예술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지원 제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하자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앞으로는 문체부에서는 그런 의혹은 절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